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3일 목요일자 마감 시향, 그리고 오늘의 특징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턱 밑까지 왔습니다. 어디? 신고가 턱 밑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은요, 현선물 동시 매수세, 선물을 만기약 가까이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0.72% 상승, 코스닥 0.93% 상승. 자,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1000억대 매수를 해줬다. 자,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요. 자, 좀 이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오늘 역대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쪽으로 매수세 많이 몰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자면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추가 출하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만 3천회분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자, KMW 5G 관련주들 또 강세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주요 사업 성장세 지속된다. 자, 이제 생방송 중에 광고를 중간 광고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 더 가시화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한 상승 오늘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 먼저 핫 이슈 종목부터 그럼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82,000원대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 관심 가지자 그랬는데요. 어디처럼? 여기처럼 완전 정배를 돌아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관심 가지자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82,000원대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관에 보인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됐지 싶은데요.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 주면서 오늘 시장 견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도 2.3% 상승. 자, LG전자는 닥터K가 매수해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를 돌파하면 지금 세계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종목 중에 LG전자가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추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챙겨봤던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5%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비교적 바이오 종목들 양호한 흐름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삼행제 좀 아쉽습니다. 반드시도 넣었다가 셀트리온 그냥 보합으로 밀려버렸고요. 자, 여기 20일을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셀트리온은요. 자, 20일 간드랑 그래요. 밑으로 쳐지면 더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겨우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고요. 오늘 아까 1%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반드시 추가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큰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요. 이 코스닥이 밑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고 적당한 숨고르기 이후 내지는 내일 스트레이트로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제외하고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시총 1, 2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흐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섹터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7%대 상승 이후에 이틀을 조정받았고요. 오늘 다시 또 4.3%대 상승하는 모습. 에스테크도 7%대 강한 반등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바탕으로 반등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DB하이텍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좀 전에 한번 챙겨봤는데요.
자, 아프리카 TV 관심 있게 계속 보던 종목인데 강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 9%대 상승. 자, 다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강한 랠리가 나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또3% 올라갔는데요. 다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지,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종목에서는 급등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이런 초입 내지는 20일 인접한 지역 잘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들. 죄송합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추가 상승 미미하나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추세를 다 돌려냈거든요. 최근에 기관 매수 많이 해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차 오늘도 적당히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수해 들어와요. 현대위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관심 있다 그랬는데 올라갑니다. 그죠? 아침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매수했다고 어저께. 자, 올라갑니다. 자, 어떻게 돼 있다? 적어도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져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나니까 관심 가지면서 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훨씬 가기가 용이하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음식료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조정, 단기 조정 돌려내니까 올라가고 20일 인근에서 매수한다면 올라가고 우상향 잘 가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 자, 우상향 돌려내니까 잘 가고 있죠. 풀무원. 그죠? 우상향 딱 돌려내고 이러한 지점. 매수 포인트 아닙니까? 올라갔고 못 샀으면 여기 20일 인근. 자, 이 포인트 풀무원도 좀 노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너무 확대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좀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기 안 무너지고 여기만 잘 지켜내면요 풀무원 또 양호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아와 그죠? 현대위아 뭐 다를 거뭐 있냐 이겁니다. 상승 추세 돌려내는 이런 시점부터 관심 가지고 적당하니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엔터 쪽에서 YG 엔터가 아니고 YG 플러스 5.7% 올라간다고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암탉트 KR을 안 해서 그런가 상승세 조금 반납했습니다만 2.4%대로 반납했습니다만 뭐 다른 거뭐 있나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현대위아하고 거의 모양이 똑같죠. 흡사하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이브와 YG 엔터가 전략적 제휘하면서 하이브가 700억도 투자한 그런 YG 플러스고요.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의 광고라든지 마케팅용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아까 뉴스 들으니까요. BTS가 새로운 신곡 버터도 빌보드 차트 1위 했다는데 참 대단한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쪽 보복 소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행 다니고 하면요. 이제 콘서트 더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황이 콘서트 열리기 힘든 오프라인 콘서트가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도 매출이 나왔는데 이제 온 오프라인 동시에 다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K-POP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 자, 너무 많이 오른 엔터 사계산은요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YG 플러스에 여러분들께 집중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람수탁님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봐요. 그래도 배지 달고 닥터케이 후원도 해주시고 항상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닥터케이는 따따블로 보답하는 사람이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철강조선건설은 죽여놓고요. 자, 챙겨봐야죠. 철강 조선 건설은 죽여놓은 상황이고, 전기전자 소부장 띄울 때 어느 정도 눈치챘죠. 시총 1, 2위를 대박 땡기는데, 뭐 나머지, 그죠? 조금 눌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조금 추세가 무너질 듯 말 듯한 상황이고요. 자, 현대제철도 제법 20일 인근에서 좀 밀립니다. 그러나 현대제철 우리 팀원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자, 현대제철의 PBR 한번 보자 이겁니다. 현대제철 0.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요, 순자산가치가 0.4라는 것은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한다 해도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크게 떨 거 뭐 있습니까? 자, 월봉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저기 위에 15만원 하던 종목입니다. 이제 5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철강 관련돼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추세 전환 충분히 월봉상에서도 돼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신고가 가면요, 얘네들 왕따 시키고 가기 힘듭니다. 왕따 시키고. 자, 그러나 좀 단기 조정 국면은 맞아요. 오늘 시장 그렇게 강하게 가는데도 철강 조선 건설은 조정을 제법 받았습니다. 자, 조정 받고 돌고 돌아가는 인생처럼 물레방아 인생처럼 주식도 그래 한 종목만 쭉 갈 수는 없어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가니까 남은 종목은 조금 눌러놔야 시장이 폭등을 안 하거든요. 다 데리고 가면 시장 폭등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신고가 가려면 전기전자를 죽여놓고는 안 된다. 전기전자를 띄우면서 신고가권으로 가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전기전자를 데리고 가야만 신고가권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이 오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비 23,900원. 자, 조비 옛날에 말 가지고 장난 많이 쳤던 종목인데요,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조비. 그쵸? 자, 23,900원. 자,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요, 그죠? 이 비료 관련주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한번 봅시다. 뭐 모르면 알아가면 되지, 그죠? 화학, 이 비료 맞을 거야. 말 가지고 막 장난쳤거든요. 친환경 맞춤 비료 맞죠? 자, 그래서 우상향 뭐 적당히 돌려낸 상황이니까 추세적으로는 큰 무리 없고, 자, 남북 경협 관련돼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뭐 대화나 이런 강경책보다는 온건책을 쓸 가능성 높으니까요, 남북경협에 관심 좀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일단 지지와 저항 체크해 보자면요, 큰 지지와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상향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 없고요. 자, 오늘같이 크게 음봉이 좀 떨어지면 좀 별로예요. 근데 여기 전고점 부위 25,000원권이 좀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람님 잘 들어봐요. 제법 오래 들었으니까 뭐라 말할지 대충 알아도 들을 테고, 말하면 대번에 알아들을 겁니다.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돼요. 내가 매수한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거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여기 쪼삐단 거, 이 쪼삐단 거 이거 그냥 선 아니에요. 저항입니다. 저항 윗꼬리,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25,000원권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대인 것 같은데 그냥 패스했다는 거 좀 별로예요. 그죠? 뭐 오래 들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 여기서 크게 밀리면 일단 후퇴를 좀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2만
3,900원이니까 뭐 먹은 게 없어서 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밀리면 내일 밀리기가 더 십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 후퇴하고 이거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20일 권역이라든지 좀더 쳐졌을 때 여기 그죠? 22,000원권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대로 다 들고 있다는 거는 점수를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전고점 인근에서 막 밀리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추가로 20일 깨지고 내려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강하게 돌파할 때 24,600원권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시고요. 밑으로 20일 훼손한다면요. 또 왔다리 갔다리 좀 시간 끌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고 있네요. 기관도 뭐 소폭이나마 매수세는 들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던져버리거든요. 어저께. 그죠? 뭐 참고를 한다? 이런 전고점들 다 참고를 합니다. 이런 전고점들 다 참고를 한다고요. 그죠? 아이고. 이런 전고점들 다 딱, 아이고, 아이고. 그죠? 연결해 보면요. 다, 이런 전고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챙겨버린다 아닙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오면 여기 다시 사면 된다니까, 여기서. 그죠? 자, 그러면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한번 수익 공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있는지 봐요. 자, 어저께. 현대로템 3.16%. 뭐, 많진 않아요. 4%, 3%대이긴 합니다만, 자, 현대건설은 8%고요. 8%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그렇지 계속 뭐 틀어막혀 가지고요.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템포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당히 저항권이다 싶으면 던지면서 가는 게 매우 잘하는 매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볼래요? 어저께 던졌거든요. 아까 8% 수익 난거 봤죠? 현대건설 어저께 안 던졌으면 또좀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좀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1, 2%. 한2% 빠지면 4%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폭 토해내기 때문에, 자, 적당히 오른 종목들은 또 챙기면서 가시라.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고점 부위라든지 막 흔들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비중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도 알려다가 못했다. 근데 좀긴 흐름으로 보면 남북 경협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내일 반드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자, 조비까지 한번 챙겨봤고요. 자, 최근에는 물론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뭐다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현대 엘리베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현대 로템도 철도 관련이니까 그죠? 돌려냈습니다. 자, 동일한 포인트가 어디다? 이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져 있을 땐 이야기를 안 해요. 거의 이렇게 딱 돌려내니까 이런 시점에서 딱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지와 저항 추세, 그죠? 이러한 부분들 잘 관심 가지시고, 우상향한 종목에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방송 좀 끊고요. 나머지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나가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자, 제가 뭐 크게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산수를 좀할줄 아신다면, 그죠? 멤버십 가입에 후원, 에 드는 비용과 내가 어느 정도의 멤버로서 어느 정도의 더 케어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